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성남시장이란 거가 그냥 전국의 시도지사도 아니고 예, 시군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공적 라인을 무시하고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예, 참 지금 대장동 개발 사건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는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장에서 시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참 혀가 끌끌 차지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오늘 문화일보가 특종을 했네요. CCTV를 성남시장실에 다는데 성남시 내부에서 이런 단 게 아니고 본인이 잘 아는 사람한테 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가 차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 성남시장과 비서실에 있는 그런 CCTV는 성남시에서 이런 관리를 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 뭐 본인이겠죠. 본인이나 그다지 관계자 한두 사람이 여러분들 CCTV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성남시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네요. 요리를 지방선거를 마치고 새 시장이 들어가 보니까 그냥 성남시가 뭐로 해왔다는 겁니까? 그냥 네 고향이 어디고 네 고향이 어디고 네 고향이 어디고 그것만 물었다면서요. 성남시장 이야기입니다. 신임 성남시장이 들어가 보니까 공적 라인이 체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그렇게 뭡니까? 동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이 한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2011년 상반기에 정진상이 친분 있는 성남시 비담당 부서 직원의 집무실 CCTV 설치를 지시했다. 회계과와 관제실 담당한 청사 2층 내 10여 대 일반 CC와 달리 별도를 관리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사가 전혀 구분이 안 된 겁니다. 성남시의 관계자들은 집무실 CCTV는 대부분 꺼놓고 언론 취재 올 때만 보여주는 식으로 켰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참 이게 문제인 거죠. 공과 사라는 것이 아무런 뭡니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1년 상반기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담당 부서가 아닌 친분 있는 다른 부서 직원을 통해 집무실 TV, CCTV를 설치하고 별도 관리를 통해서 시장 집무실 입구 비서 컴퓨터 한 대에서만 실시간 영상 녹화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전 정책실장 지시로 대부분은 꺼놓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설치해 준 사람이 또 다 이야기를 했네요. 성남시 골목주택과 CCTV를 관리하는 부서에 이재명 시장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CCTV를 꺼놓고 간간이 언론 취재할 때만 작동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성남시 내부는 공적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적 공간이면은 모든 CCTV를 설치하는 것부터 운영 관리하는 것이 공적인 라인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참 대한민국을 접수했으면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참. 검찰이 뇌물이 오가는 시기로 파악한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영상을 확인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한다. 당시 시장 집무실 CCTV는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늘 가동된 것이 아니라 간간히 언론 취재할 때만 작동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꺼놓고 있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도 당시 집무실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뇌물이 오고 가는 시기의 영상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 수가 있듯이 이 공사가 전혀 구분되지 않은 일군의 세력들이 이렇게 뭡니까? 시정을 이렇게 참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권력을 장악해서 나라를 이름들 이끌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기가 찬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